오늘날 백성을 다스릴 자들 오직 거두어들인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를 알지 못하니 슬프지 아니한가? 이쯤부터 아닐 것도 거죠. 도적질 안 한 놈이 저다. 아니면 비구진이란데? 네 이름은 이제부터 도치. 인디 있는 양반들이 더한 법이고 나란 일 하는 놈들은 겉보다 더 지운 게 몰라? 아주 다 같이 대급박 지르고 큰 장 볼 때가 왔는가 보다. 네가 그 놈을 만날 때도 된 것이고. 나리, 그간 무고하신게라. 잡것들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 할것만 니놈들이 바로 그 화적대들이구나. 지야비에게 금수만도 못한 지급을 받고 자다린 분들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이번 장의 최종 목적은 그들에게 빼앗긴 땅과 쌀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흉측한 말이 몸에서 떼어주고 누가 저승길로 갈란지는 붙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